세계 녹차 시장 점유율 75%. 5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차의 종주국 중국. 다도한 녹차를 결합시킨 아시아 차 문화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일본.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체에서 세계 명품 녹차로의 변신을 꿈꾸는 한국의 녹차. 그 역사 문화 예술을 집약시킨 삶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 묻어나 있던 것이 이 차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동양의 음료로 알려진 녹차가 최근 웰빙 트렌드와 함께 세계 음료 시장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From this year to 2012, the market will continue to grow at about 15% annually. 건강에 좋은 효능과 독특한 맛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아시아의 녹차.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녹차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한국. 한중일 3국의 치열한 녹차 전쟁이 시작된다. 중국 강소성.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차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일상에 품은 이곳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장수촌이다. 특히 강소성 여고 마을은 한 마을에 100세가 넘은 노인이 251명이나 되는 장수 마을이다. 콩터는 솜씨가 일품인 짱유엔단 할머니도 이미 100세를 훌쩍 넘긴 지 오래다. 나 진년 고소나. 진년 165. 165. 165라. 나 네 주 손에 내 나나 주 내 배. 리블리. 뭐 원리. 리블리. 나나 네 바바네 고시래 고시쿠아. 복쿠아. 바완이 복쿠. 지금껏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농사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해왔다는 짱유엔단 할머니.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얼 차 찍어라. 아, 차. 노래를 마친 할머니에게 건넨 것은 뜻밖의 한 잔의 녹차였다. 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즐겨 마신다는 녹차. 마을 사람들은 녹차를 많이 마시는 습관이 105세 할머니의 건강 비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百岁老人，我们全市的老年人口有40万，占总人口的1/5，而且其中百岁老人是2.5%，是全国有名的长寿之乡。 그래서일까 마을 곳곳에서는 보온병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녹차를 마시는 장수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이곳에서 녹차는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음료인 것이다. 녹차와 더불어 삶을 일궈온 또 다른 곳은 중국의 명차인 용종차로 유명한 향주 마을이다. 차의 수도로 불릴 만큼 산도 마을도 온통 녹차밭으로 가득한 차 마을. 대대로 녹차를 가꾸며 살아왔다는 주민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这个吃好吃的，就是那大的老了嘛不要了，嫩的嘛好炒的，但是太老了嘛炒不好了。 중국 녹차의 시작은 3400년 전. 중국 최초의 전설적인 황제 신농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농이 독초에 중독되었을 때 해독제로 먹었다는 녹차. 신화 속 황제 신농의 목숨을 구한 녹차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13억 중국인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향주 마을의 용종차는 뜨거운 솥에서 일일이 찻잎을 덮고 말리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손끝을 거쳐 태어난다. 그래야 비로소 최고의 명차로 일컬어지는 용종차의 푸른색과 깊은 향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녹차를 기본으로 해서 각각의 향과 맛, 특징을 살려 생겨난 것이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10대 명차다. 그 중에서도 모든 차의 기본이 되는 녹차는
광활한 중국 대륙을 가로치르는 차의 실크로드를 일궈냈다. 황실에서 변방의 소수민족까지 격식과 예법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문화로서 중국 특유의 차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차의 대량 생산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한 향으로 승화시킨 중국의 녹차. 바로 이 한 잔의 녹차 속에 세계 녹차 시장을 좌우하는 중국의 힘이 담겨 있다. 중국이 차의 종주국이라면 일본은 세계 최고의 녹차 소비국으로 더 유명하다. 일본의 연간 1인당 녹차 소비량은 중국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kg. 차의 예법인 전통 다도와 결합되면서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 도쿄 신주쿠 중심가의 전통 다도 교실에는 차 도구의 선택부터 찬물의 온도, 차를 마시는 방법까지 엄격한 격식으로 유명한 다도를 배우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다도는 일본의 녹차를 전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도를 알지 못하면 일본의 차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차와 수단 ですね. その心を伝えるための. その茶道っていうのはそういったのを伝えるためには様々な要素が入ってます。 あるいは日本の歴史文化あるいは芸術そういったしきたりだとかそういうまあ全てのものが含まれてま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を伝えるには一番ベストなもの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전통 다도를 통해 더 널리 알려진 일본의 녹차. 일본 제1의 녹차 생산지는 바로 시즈오카 현이다. 비가 많고 연중 온난 기후라는 최적의 조건으로 매년 일본 녹차의 70%가 생산되고 있는데, 녹차 관광지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녹차를 재료로 한 아이디어 상품들과 함께 수백 년간 대대로 일본 녹차의 전통을 지켜온 유서 깊은 찻집이 차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私の家ができたのは今から848年前、平安時代の終わりですね。 初代の通園というのは源氏と平家とありますけれども源氏方の家来でしてそして武士を辞めましてここに隠居所としてね住み着いたわけです。で私で数えて23代目になります。 729년 사이조우 선사를 통해 중국에서 일본에 전해진 녹차는 전통 다도와 함께 진화하면서 일본의 녹차는 곧 일본의 문화라는 특유의 개념을 정립시켰다. 시즈오카 현의 차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은 눈으로 보는 녹차에서 벗어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녹차를 만나게 된다. 직접 녹차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시음회와 맷돌 체험에 이어 전통 다도 강습이 함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お茶室も備えておりまして、そちらではですね、日本の伝統文化であります茶道の体験ができまして、入館していただきますと、 お菓子とお抹茶をお庭を見ながらゆっくり召し上がっ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また先生のね、茶道のお手前というものも合わせてご見学していただきまして、日本のね、伝統文化であります茶道を深く知ることができる施設となっております。 이렇듯 일본의 녹차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본의 전통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한 잔의 녹차를 마시는 순간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일본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인의 기호에 맞춰 쓰고 떫은 맛을 없앤 일본의 녹차는 풍부한 질감과 화려한 색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의 전통 문화와 함께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녹차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한국의 차 문화는 유교가 국교인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쇠퇴의 길을 걷던 중 다성으로 불리는 초의 선사에 의해 다시 한번 붕기를 맞게 된다. 부처의 진리와 차는 하나라는 다도 사상을 최초의 다서 다신전을 통해 집대성한 초의 선사. 불교 문화 속에서 자라난 한국의 녹차는 인간의 마음을 비우는 그릇인 동시에 신에 대한 염원을 담는 도구였다. 그 역사문화 예술을 집약시키면 삶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 묻어나 있던 것이 이 차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추수를 해가지고 조상들한테 이제 추석 때 이렇게 예를 갖추는 이런 이제 예를 제사를 올리는 이런 것도 가장 신성하게 그때 만들었던 차를 가지고 차를 올리는 이런 신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해라 이런 말, 차를 올리면서 예를 갖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차 대신에 백주, 술이 올라가게 되죠. 한 잔의 차를 올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씻어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한국의 녹차. 깨끗한 물을 받는 것에서 녹차를 우려내기까지 모든 절차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양의 과정이었다. 특히 돌을 닦는 스님에게 있어 차를 만들고 마시는 일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잔의 녹차를 마신다는 것은 명상을 통해 부처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과 소통하는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녹차는 다래를 통해 독특한 차 문화를 이루고 있다. 신라시대 중국에서 전해진 한국의 녹차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차를 올리는 헌 다래를 통해서 본격적인 예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담는 도구로서 웅장하고 전통적인 한국의 차 문화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불교 문화와 기종 문화 중심이었던 한국의 다래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대중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전통 다래의 기본 정신은 계승하되 격식과 예법은 간소화한 생활 다래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차를 고조선 때부터 이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차를 하늘의 신과 이제 조상에게 바치다가 이제 그게 예절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요. 차는 우리 모든 그 음료뿐 아니라 모든 우리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전통 문화에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우리 문화의 종합적인 종합 예술이라고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통해 전통과 문화, 예술을 세운 나라. 한국의 녹차는 시대의 풍류를 담은 멋과 깊고 구수한 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듯 동양의 사상과 전통을 대표하는 녹차가 어떻게 서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미국 맨해튼의 도심가.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맨해튼에 불어닥친 변화는 놀랍게도 거리에서 시작됐다. 커피와 베이글로 대변되던 도심의 한복판에서 이른바 그린티 열풍, 녹차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Hi, how can I help you? Can I get some green tea? Oh, here we have a gyokuro, which is a general basic green tea. I'll take that. Okay, would you like a small or large? Can I get large? Sure. 고객의 주문에 종업원이 능숙한 손길로 즉석에서 녹차를 티백에 담아준다. 마치 커피처럼 녹차도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것이다. 또 녹차뿐 아니라 각종 차가 다양하게 구비된 이곳에선 자신의 기호에 맞게 차를 골라 마실 수 있다. What? Is there a timer? Yes, you want to let it steep for about 7 minutes and then it should be perfect. Right, thank you. Have a great day. 차 전문점인 이곳에는 모두 140여 가지가 넘는 차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는 호남 녹차. 일반 차에 녹차와 홍차, 보이차 등을 섞는 스타일이다. One of our most popular green teas is Alice's tea. It's one of our house blends. We mix green tea sencha with a rose and a vanilla black tea. 특히 의학적으로 증명된 녹차의 여러 가지 효능이 유명 신문과 잡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녹차를 찾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났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웰빙 문화와 함께 미국인들의 식탁에도 건강에 좋은 무가당 음료, 녹차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I drink tea probably about five times a week.
I try to drink it after a meal, and especially green tea because I know it's good for digestion, or that's what I think. And so I try to drink it. I try to drink it a lot because I know green tea is good for me. First of all, I feel it's healthy and it's got a cleaner taste anyway. And also, I'm a cancer surviving person, so green tea is very advised for people like me. So that's why I've now for 8 years really been drinking green tea only. Yeah,로부터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자 유럽의 관문으로 알려진 독일의 함부르크시. 녹차 열풍은 독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테이블 위에 놓인 녹차 잔이다. 일본 음식인 초밥에 커피 대신 티백 녹차를 마시는 손님들. 독일에서는 이미 녹차는 이방인의 차가 아니라 음식 문화 속의 새로운 메뉴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녹차 열풍은 건강에 좋은 녹차의 효능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녹차는 깊은 맛과 독특한 향으로 다시 한번 독일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In Hamburg können wir verzeichnen für uns, dass dem Teegebrauch auf jeden Fall Mehrwert die letzte Zeit. Grüner Tee ist sehr im Trend, es ist sehr leicht, es ist sehr, sehr gesund natürlich. Hamburg hat eine Vergangenheit früher mit Lagerräumen, wo man da zum Beispiel Tee lagert. So wir haben schon eine Vergangenheit mit dem Teegebrauch. Das wird jetzt langsam wieder aufgenommen und wird wieder mehr Tee getrunken und immer weniger Kaffee zum Beispiel. 세계 각지의 명차가 모이는 차의 허브 함부르크. 그중 엄격한 품질 관리를 자랑하는 차 전문점을 찾았다. 최근 그린티 열풍을 타고 독일에 상륙한 아시아의 녹차를 판매하는 곳이다. 주로 차를 각설탕이나 캔디와 함께 먹었던 독일 사람들은 홍차를 선호했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녹차의 효능이 알려지고 녹차의 향과 맛에 익숙해지자 이제는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녹차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가게가 함부르크의 녹차 마니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유는 품질이 좋고 맛있는 동양의 녹차를 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별히 고용된 녹차 전문가가 일일이 녹차의 향과 맛을 테스트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녹차를 손님에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Und beim Tee-Testing versuchen wir jetzt die verschiedenen Charakteristiken, die verschiedenen Geschmäcker und Aromen von dem Tee herauszukristallisieren. Je nachdem, wie ein Tee schmeckt, welches Aroma ein Tee hat, dementsprechend wird der Tee von uns bewertet. Und wenn ein Tee unseren Kriterien und den Kriterien des Kunden entspricht, wird der Tee von uns auch eingekauft. Und das machen wir nicht nur beim Einkauf, sondern auch immer wieder zur Qualitätskontrolle, um festzustellen über die Jahre, ob sich das Aroma verändert von dem Tee.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녹차의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연간 300만 톤이었던 녹차의 소비량은 불과 3년 만에 360만 톤을 넘어섰다. 특히 동양의 음료로 인식되어 왔던 녹차가 서양 진출에 성공하면서 아시아 녹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녹차 수출은 이제 시작 단계다. 세계 녹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녹차의 힘은 무엇일까? 중국 명차 중 하나인 보이차로 유명한 운남성. 이곳의 대표적인 명물은 매일 열리는 대형 차 시장이다. 보이차를 비롯해서 기본이 되는 녹차와 각종 차들이 거래되는 멍하이 차 시장.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차 상인들이 몰려들 만큼 중국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보이차 시장이다. 이곳에서 한 해에 거래되는 보이차의 규모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원 정도. 멍하이 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는
중국 정부의 철저한 품질 및 가격 관리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那么政府和农业部门呢也非常重视，所以茶叶在这个整个农业当中，它是一个重要的产业，所以我们这个政府在这方面的投资也比较大，从事这方面工作的人员也比较多。 정부의 농민 수입 증가 정책에 힘입어 품질 개선과 대량 생산으로 차의 대중화를 선언한 중국의 차 산업. 전 세계 12개 주요국에 차를 수출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차 생산국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갖추었다. 중국 차의 생산은 수위 세계 대위. 2008년 차의 생산 约 120만 톤, 其中 30만 톤 수출. 出口价值是美元6亿美元. 우동차의 고향이라 불리는 중국 복건성. 이곳은 예로부터 중국 10대 명차로 알려진 철관음의 재배지다. 평지에서 1시간 반 정도 올라온 산등성이. 병풍처럼 둘러싼 주위 산들이 모두 다 철관음 녹차밭이다. 일일이 손으로 찻잎을 따는 철관음은 갓 도달한 새순이 아니라 다 자란 녹찻잎을 쓴다. 여러 번 우려내도 향기와 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급 우롱차의 하나인 철관음의 전승자 위월덕 씨. 손으로 따온 찻잎을 건조시킨 후 기계로 말린 찻잎을 덮고 하룻밤 발효를 시킨 다음 자루에 녹찻잎을 담아 꾹꾹 눌러주는 과정을 8번 정도 거쳐야 비로소 철관음이 완성된다. 一颗铁观音的香可以演出百花颜，这个是谁家比不上，就是全世界的茶的香气比不上铁观音。 为什么？因为呢，香，香一闻就动鼻，干，唇，动舌头，还有一个喝下去会动鼻，动鼻打握起来，哎，很舒服啊！你可以把你今天吃什么东西都可以解决掉了，给你把肚子清洗一样。 값이 싸다는 중국차의 편견을 깨고 차의 고급화를 선언한 철관음은 흔히 우롱차로 알려진 오룡차에서 파생된 반발효차다. 먼저 작은 잔을 통해서 향을 음미한 뒤 차 맛을 느낀다는 철관음은 보통 10단계를 거쳐 우려내는데 그래야 비로소 철관음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我们中国人都要把这个茶文化宣传到全世界，我们的茶比可乐比什么饮料还好，因为我们是天然的这个无污这个天然的文化呀，天然的茶水呀，所以什么都代替不了，这个是我们中国茶的第二特点。 차의 고급화에 이어 국가 차원의 품질 관리를 선언한 중국.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대학인 절강대학교는 50년이 넘는 중국 유일의 차 학부를 자랑한다. 녹차의 향과 맛의 판별법은 물론 차의 씨앗을 고르는 법에서 파종, 재배, 가공까지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기본이 되는 녹차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这种黄出来的嫩度是好的，但是呢，就是含水量可能会高一点。那这种泛青的绿出来呢？ 原料就不会好的，这个有可能，哦，泛青的，哎，你看看它，它是很好看啊，但是这种绿啊，这种绿的话，一般来说原料成熟了，嫩度选的差不多的，但是比如说产在江西、产在江苏或者贵州、四川，就是不同的产地做同一种茶，做出来的风味特征都不一样，那么从审评当中你要把它区别出来，是它是哪个产地的，就是这样，就这样。 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과정은 절강대학교와 대학원에 이어 박사 과정까지 계속된다. 차 학부는 중국의 차를 배우러 온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의 차를 세계에 전파하는 통로인 셈이다.
专业课的话，应该比较多的，比如说，像这个茶叶审评、茶叶加工、茶叶生物化学，然后茶叶的栽培、育种，然后经济贸易，然后还包括茶文化方向的，就这些啊。因为研究生喜欢茶学嘛，所以就读茶学这个专业，以后呢也想从事关于有茶有关茶的工作，想当一些茶叶的公司啊，或者是政府部门工作。 정부의 지원하에서 대학과 차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매년 차의 신품종을 개발 중인 중국의 차 산업. 새롭게 개발된 차 품종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품질과 가격이 보증된다. 这个和在世界上来比的话，我们对茶的这个研究应该说是走在世界的前列，因为我们中国有专门设立这个茶学的教学机构和这个研究机构。 녹차의 대량 생산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차세대 산업으로서의 전통차를 육성하는 것. 바로 세계 녹차 시장을 향한 차의 종주국, 중국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자 중국 녹차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 뉴욕의 콜럼버스 광장. 뉴욕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일본 레스토랑은 언제나 녹차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일본의 음식과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본의 녹차를 접하게 된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커피 대신 반드시 일본의 차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I think it's refreshing and it's a change from drinking coffee or something with slightly less caffeine. I think green tea is becoming a lot more popular in the US. You see it everywhere now. It's in every store you go to. And definitely when you go to restaurants, you want to have the tea with your Japanese food as well. It's kind of the whole experience together. 2층에서 일본 음식과 함께 일본의 녹차를 맛본 고객들은 아래층에 진열된 일본 녹차 제품의 구매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결국 일본 녹차의 맛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일본의 녹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인 것이다. Then as we focus on what do we do to introduce, we open a tea store where we sell very fine teaware and pottery from Japan and other places. Fine teas from all over the world, loose leaf teas. In addition to teaching people how to drink and enjoy tea. Then there's another element of our strategy, which is our bottled ready-to-drink tea strategy, which is offering the United States an alternative to the sugar beverages that they can get at any supermarket. So this is a sort of multi-pronged strategy to introduce the tea cultures of Asia to the United States. 비만과 당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국 음료의 틈새 시장을 무가당 음료인 병 녹차로 개척한 일본. 녹차 마니아인 헨슨 씨가 일본의 병 녹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한 가지다. 다른 녹차 제품에 비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녹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병 녹차로 중국 녹차에 맞서 승부수를 던진 일본. 그 결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연간 6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과 함께 일본 녹차의 성공을 가져왔다. Probably within the last 5 years, I've just become more familiar with different types of green tea, like sencha and gaikoro, and drinking loose leaf teas just has much nicer flavor than drinking green tea out of a bag. It's become a lot popular with a lot of people, just because it's tied to so many health benefits. And... 입차를 즐겨 마시는 녹차 마니아들에게 편리함으로 다가선 일본의 병 녹차.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을 찾을 때도 헨슨 씨는 병 녹차를 고집한다. You like some coffee? Ah, yeah, I'll take a coffee. Coffee. Oh, no, thanks, sir. No? Okay. Thanks. 남자친구가 커피를 마실 때 헨슨 씨는 자신이 들고 온 병 녹차를 마신다. Pretty good bad coffee most days. 일본의 병 녹차에 익숙해진 젊은 뉴요커들에게 다른 음료는 이미 관심밖에 대상인 것이다. I'd say that it's just kind of a little way to escape from the norms of reality. It's just giving yourself a little bit of time to reflect on where you are and where you want to be. And teas don't generally grow here in the U.S. They're grown in places like
China and Japan, India, Africa. And so when you're drinking a cup of tea, depending on what type it is, you're really transporting yourself to that location. So. 음식 문화와 함께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일본의 녹차는 또다시 병녹차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 미국인의 일상 속에 자리매김을 했다. 게다가 일본 녹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자 기존에 영어로 표기했던 브랜드를 일본어 이름으로 다시 출시하고 있는 중이다. The market for tea in the United States is still young. However, the growth has been from, let's say, 1990 to 2007. We've noticed the 375% growth in the tea market. And it's estimated that from this year to 2012, the market will continue to grow at about 15% annually, which brings us to approximately $15 billion by 2012. It's only $7 billion now. That's enormous growth. And this covers all segments of the market, tea bags, loose tea, and bottled tea. 언어와 풍습이 다른 미국의 음료 시장에 녹차를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일본 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킨 일본. 과감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녹차는 미국의 일본의 또 다른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 녹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인 마트를 찾는 이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이나 일본의 녹차에 비해 한국 녹차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코리안 specifically, no. I just come in here to explore and try different kind each week. 저희 마트는 100여 종의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60%, 일본산 30%, 한국산 10%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산이 많이 팔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한중일 삼국 녹차의 실제 맛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평소 중국과 일본 녹차를 주로 마신다는 고객을 대상으로 즉석 테스트를 시도해봤다. Green tea. It's a type of green tea. Great. Thank you. Sure. Thank you. Of course. Tell me what you think of it. Okay. 국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녹차를 맛보게 한 것이다. Oh, it's very nice. Very subtle. Very calm. Mm-hmm. It's very smooth. But it has a good flavor. You can still tell it's green tea. Mm-hmm. Mm-hmm. What country do you think this tea is from? I'm not sure, but I would think Japan. How did it taste? Like, can you explain how it tasted like and the fragrance of it? It's very good. It's very smooth. Sometimes when I think of green tea, I think of it as really harsh and almost bitter. But this wasn't bitter. It was very smooth going down. It was really, really nice. I liked it a lot. Very smooth. I didn't know that. No. So mostly Japan and China. Japan and China. But now that I've had it, I look forward to trying other Korean green teas as well. 그렇다면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한중일 녹차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 채취 시기와 제조 방법이 같은 한중일 3국의 녹차를 똑같은 조건에서 우려낸 뒤 맛과 향을 비교해봤다. 그 결과 3국의 녹차 중에서 중국 녹차는 강한 향으로, 일본의 녹차는 부드러운 맛과 선명한 색감으로 구별되는 반면 한국의 녹차는 맛이 깊고 구수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의 그 녹차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맛이 아주 구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색을 중요시하기는 일본 녹차 또는 향을 중요시하기는 중국 녹차와 뚜렷이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녹차의 고요한 그 구수한 그 맛을 음미하면서 그런 어떤 그 정신문화라든지 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 나갈 경우에 그 충분한 그 차별화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본 최대 녹차 생산지 시즈오카현. 2년 전부터 매년 11월에 세계 녹차 품평회가 개최되고 있다. 세계 녹차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계 녹차 품평회.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출품된 87점의 후보 중에서 한국의 녹차는 모두 10개의 제품이 경합을 겨뤘다. 녹차의 색과 맛, 향은 물론 상품으로서 총체적인 가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この品評会は2007年、昨年から始まりまして、普通のお茶の品質だけを競う品評会とは違いまして、お茶のコンセプトとかパッケージとか、それから商品性ですね、特にその市場にどういうふうに受け入れられるか、新しい商品性を提案してもらうために開いているコンテストです。품평회에서심사위원들의시선을끈것은단연한국의녹차제품이었다녹차의품질뿐아니라한국적이면서고급스러운포장과아이디어가눈길을끌었기때문이다한국からの出品は実店ありました。で、韓国茶の特徴といいますか、まあ、印象ですけれども、まあ、大変形のいい、お茶が出品されていまして、それから味の方もですね、随分バラエティに富んでいて、まあ、こんなにいろんなお茶が韓国で作ら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初めて知りました。まあ、普通の緑茶以外にも、まあ、発酵茶、紅茶ですね、まあ、そういったものも見られまして、まあ、しかもそういう緑茶の品種で作った紅茶にしては、まあ、大変品質的に優れているものがありました。품평의최종심사결과최고금상을받은것은모두11점그중에서전통수제차를포함한한국녹차석점이최고금상의영예를안았다今回の評価はですね、もともとプクラスといいますか、クラスの高い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品質に加えてパッケージ、それからコンセプト、そういったものを評価して、商品として総合的なお茶の評価をしたものでございまして、どこの国に通じてもトップでいけるというふうな意味合いのものを最高金賞といたしました。세계녹차품평회에서최고금상을수상한하동의전통수제녹차50년전할아버지가녹차재배를시작한뒤3대째가업을이어오고있는조윤석씨부자가일궈낸노력의결실이다처음부터끝까지녹차를만드는모든과정을수작업으로해내는장인정신위에명품녹차라는차별화전략이더해졌는데한번씩구수한양을만드는거거든이게가마솥에서손으로직접찻잎을덮어내고일일이채에치는과정을거쳐야한국녹차의특징인구수한향이만들어진다고한다저희는그녹차든또제가만든홍차뭐발효차든다른나라다른지역하고같이만들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뭔가저희만의기호뭐녹차로치면일본증차하고틀리고또중발효차같은경우는대만이나뭐중국에있는발효차하고좀틀린우리만의맛과기호를가지고이제그시장에냅니다그래서그동안한국녹차의우수성을세계인정받기위해중국일본한국을넘나들며각종녹차콘테스트에참가해왔다는조윤석씨부자수백번수천번의손길을거쳐야비로소완성된다는녹차를위해하루도빠짐없이날씨와토양상태등세부사항을일지에기록해오고있는중이다그진로자체에대해서많이생각을많이했습니다이제과연우리차를가지고우리형식으로과연세계시장에들어가야될것인지아니면세계시장의흐름에맞춰가지고내차를그쪽에맞춰야될지그두가지를놓고이렇게생각했을때제가이제내린결론은그차가우선명품자체가돼야된다는겁니다그러니까고급화가되지않으면저희는시장에서이겨낼수가없습니다가장한국적인것이가장세계적인것이라는말처럼세계시장에서한국녹차의경쟁력을위해무엇보다품질을높인명품녹차로진검승부를하겠다는각오다한국녹차의소리없는전쟁은외국인관광객들이많이찾는인사동의찻집에서도볼수있다다양한차의종류만큼이나빽빽하게들어선전통찻집들여러가지전통차중에서외국인들에게가장선호도가높은것은역시한국의녹차구수한한국녹차의맛을잊지못해다시찾아오는손님까지생겼다
Well, my friend brought me here 2 years ago, and the tea is very good, and the atmosphere is very nice, very quiet and peaceful, so I like it. And it's very old and traditional looking, so I like it.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日本の茶とそんなに変わら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深いところでちょっと違うかなっていう感じは思いました。 한국 녹차의 구수한 맛을 좋아한다는 한 일본인 가족은 아예 따로 시간을 내서 전통 찻집을 찾을 정도다. 우리나라 차를 또 찻집에 와서 마신다는 것은 그 관심과 호기심과 체험이라는 면에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듯이 차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사동 거리 곳곳에 중국차 전문점들이 들어서면서 한국 녹차보다 값이 싼 중국의 녹차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일단은 그 생산지에 있어서 중국의 생산량, 생산지에서 생산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가격 면에서 보면 중국 차는 한국 차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가 싸고요. 일본 차는 국산 차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쌉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국산 차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유통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 차가 많이 유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한국 녹차 산업의 중심지, 전라남도 보성의 녹차밭. 하지만 산비탈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탓에 여전히 비싼 생산비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수확한 우전, 고구, 세작 등의 녹차 제품도 가격 면에서는 중국, 일본 녹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제 차들은 주로 농가 쪽에서 재배하는 것은 산간지를 개간화해서 재배하고 있는 산간지 주유용이고요. 평지는 기계화가 가능해서 생산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반면에 산간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산비가 많이 이제 늘어나는. 또 지금 현재는 그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산중의 차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년 동안 황무지를 개간해서 녹차밭으로 일궈낸 제주도는 한국 녹차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무려 53만여 제곱미터의 녹차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단 8명. 제주도의 녹차는 기계화, 자동화, 집중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상승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국내 최초로 녹차 재배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해셉이라든지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우수 농산물 인증 제도인 개입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녹차가 생산성의 안정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곳에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을 빠뜨릴 수 없다. 녹차의 재배 요건은 비가 자주 오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다. 따라서 국내 유명한 녹차 산지는 경사진 산간지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화산지대인 제주도의 경우는 연중 온난한 기후와 차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약산성 토양 조건 덕에 녹차밭이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급률을 지니고 있다. 최적의 재배 조건으로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물론 카테킨과 비타민C 모두 중국과 일본의 녹차를 능가하는 제주도의 녹차. 1년에 딱 300개. 그의 처음으로 딴 천물 녹차로만 빚어 세계 녹차 시장의 상위 2%를 겨냥한 제주도의 명품 녹차가 탄생했다.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좀 더 녹차의 그 밸류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또 세계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급 시장에 잘 포지셔닝을 해야만 나중에 대중문화로도 확산이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번화가에 자리한 유명 백화점. 이곳에서 한국의 녹차는 마시는 녹차가 아닌 바르는 녹차로의 변신에 성공하며 탈출구를 찾았다. 친환경 녹차 성분을 함유한 한국의 녹차 화장품이 여성 고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trend with skincare for customers to choose ingredients in skincare that are consistent with a healthy diet and healthy lifestyle. Globally, there is an appreciation for green tea and recognition for its health and antioxidant benefits. And so most people, when they discover that green tea is in our products, are really excited about it. 일본 녹차의 마케팅 전략이 미국 중산층을 타겟으로 했다면 한국은 녹차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미국의 2% 최상위 계층을 공략하려는 것이다. 특히 유명한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녹차 화장품을 애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녹차는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Our original launch plan was pretty exciting. We actually launched here in the spa as well as at Bergdorf Goodman in Midtown New York City. The success was overwhelming, and to date we typically rate within the top 10 in Bergdorf Goodman, and consequently we were able to launch from there into Neiman Marcus, which is a national, it's the number one luxury retailer on a national scale, and we are in 31 Neiman Marcus stores across the country. And in September of this year, we were actually able to begin our launch strategy in Canada. So 바르는 녹차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단숨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녹차 화장품. 녹차의 고부가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 개발과 함께 아시아 녹차의 선두로 우뚝 설 수 있는 한국 녹차의 품질 개선 연구가 한창이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발 명품 브랜드가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 녹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뷰티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뷰티 브랜드화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1년 중 맛과 향의 으뜸이라는 4월의 천물 녹차의 프로, 녹차의 명품화를 선언한 제주 녹차. 대량 생산과 더불어 한국 녹차만의 깊은 맛과 향을 갖춘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지금 제주 녹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본으로 더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일본에 이게 영농조합 범위라든지 농민 단체들이 와서 이게 재배라든지 가공 기술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고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이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를 이제 만들므로서 그 국내 소비를 넓히는 한편 또 세계와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그 상품의 특성을 살려서 식문화와 그리고 전통 그 문화와 같이 이렇게 그 곁들여서 같이 나갈 경우에는 충분하게 우리나라 독자적인 하나의 그 틈새 시장을 충분하게 개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녹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치열한 한중일 삼국의 녹차 전쟁. 그 속에서 때론 명품 녹차의 진검 승부로, 때론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승부수를 던지는 한국의 녹차. 세계 최고의 녹차 강국을 향한 한국 녹차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